가을의 끝자락, 단풍여행 많이 다녀오셨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선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 차와 떠나는 서울의 가을 여행입니다. 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미리 차량을 예열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리 시동을 걸겠습니다. 네, 방금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시동은 걸었고요. 이제 위치를, 차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위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차의 위치가 현재 TBS 주차장에 지금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세상 좋아졌습니다. 네, 짧게 떠나는 여행이지만 자동차의 점검은 항상 필수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씨, 자연과 함께한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님, 지금 가는 캠핑장은 어디에 있는 캠핑장인가요? 말 그대로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중랑 캠핑장인데, 서울 시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핑장. 그런 곳이 있다고요, 서울에? 네,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네, 저도 오늘 좀 처음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진짜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최첨단 장치 같아요. 그럼 제 핸드폰으로 그걸 볼 수가 있다고요? 실시간으로? 네, 그럼요. 주행을 하면서 기름 소모량, 네, 그리고 주행 시간, 그 다음에 뭐 주행 거리, 그 다음에 기어비, 속도, RPM, 이 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쵸, 한 네, 번에 그런, 한 방이면 다 되는 거네. 그쵸, 한 방에 그냥 끝이에요. 한 방에 끝. 최근에 또 이제 그 주행을 할 때, 네, 자영시처럼 초보자들이 개조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첨단 장치가 있어요. 어떤 건데요? 바로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차의 상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또 하나 기능이 또 추가된 게 뭐가 있냐면, 네, 이 차체에 이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 화면이. 이 화면이 그대로 저장이, 그렇죠, 이 차 보면 블랙박스가 없잖아요. 뭐 사고가 나더라도 뭐 CCTV를 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이 메모리 자체를 열어서 화면을 보면 뭐 딱 되겠죠. 자영 씨 운전 교육도 할 겸, 네, 초보 탈출을 위해서, 네, 운전을 또 해보셔야 되잖아요. 보험은 돼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갈 목적지의 중량 캠핑장은 서울 시민들이, 네, 편하게 즐길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면적이 한 180제곱미터. 제법 큰 넓네요. 규모. 서울시 안에 있는 거 치고. 네,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네,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색적일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캠핑을 하면. 네, 맞아요. 서울시이긴 하지만 위치는 서울시인데, 네, 막상 가보면 거의 멀리까지, 야외까지 나온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서울 시내에는 이 밖에도, 네, 그 마포구 상암동에 노을 캠핑장이 있어요. 노을을, 그렇죠, 노을을 바라볼 수, 보면서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네, 그런 캠핑장도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자유로 주변에 난지 캠핑장도 있고요. 뭐 수레를 끌고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캠핑장이 또 강동에 있는 강동 그린웨이 캠핑장인데, 네, 가족끼리 단란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아담한 캠핑장으로, 네,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죠. 의외로 캠핑장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뭐 캠핑장을 찾으면 꽤 많아요. 한 번씩 가봐야겠어요, 가까우니까. 네, 뭐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켜. 비켜. 안 비키네? 비켰다. 초보 운전인데 그래도 차선을 잘 지켜가는 게, 네, 그래도 김여사는 아니네요. 제가 원래 오른쪽으로 약간 쏠리는데요, 지금, 네, 이 어라운드 뷰. 네, 어라운드 뷰 보면서,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점도 있네요.
제가 아.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확히 보이니까. 아, 양쪽 차선을 이렇게 다 비춰주니까. 저 원래 차선 오른쪽으로 항상 쏠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런 게 좋네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정말 이런 기능들은 초보 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에게도 네. 필요한 장치, 그런 필요한 장치 같아요. 캠핑장이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아, 여긴가요? 네. 진짜 서울 한가운데 있네요. 그쵸. 못했는데. 가깝게 서울 캠핑장이, 캠핑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랑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네. 걱정이 되는데. 주차가 걱정이 되죠. 그쵸, 어디서나 주차가. 항상 초보자는 걱정하는 게 주차입니다. 서울 시내 있는 캠핑장인데 꼭 강원대 온 것 같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네, 가을이다 보니까 또 단풍이 오고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자연을 만끽하면서 네. 그런 캠핑장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차만 잘 꼬리나면 진짜 앉아서 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영씨의 주차 실력을 보겠습니다. 제가 후방주차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요? 지금, 네. 오늘 그러면 이 화면 보고 하면 되지 네. 않을까요? 완전히 게임하는 화면 같아. 게임하는 화면. 지금 이게 후진 화면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주차를 선수 수준인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 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서울 시내에 자연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에마와 함께 어디론가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My head spins, pressed against the wall, just watching you every move. You're way too cool and you're coming this way.